日本は王座を守れるか。新極真空手第13回全世界空手道選手権大会10月14、15。안녕하세요. 김일남 최고사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13회 세계공소선수권대회 이제 27일 남았습니다. 예, 막바지 훈련에 지금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데요. 정확히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형은 알겠나?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스텝을 많이 구사를 하면서 움직여줘야 된다. 자, 이지원 선수 지금 뭐 많이 늘었어요. 예,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주고 있는 또 동생 예, 이영훈 선수도 같이 옆에서 이제 그 경쟁의식 그걸 자꾸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빠르게 달려야 돼. 더 빨리. 예. 훈련이 지금 훈련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더 빨리. 체력적인 것도 있지만은 순간적인 폭발력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어요. 앞으로 쭉 가다. 다시 더. 오히려 뭐 이영훈 선수가 더 열심히 해주니까 이지원 선수가 또 질 수 없으니까 좀 더 예, 파이팅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펀치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 초반에 한 1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파괴력이 거의 없다고 시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금 거의 98kg 정도 되니까 그 체중에서 나오는 뭐 100%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70% 정도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 왔어? 그렇지. 펀치가 짧으면 안 돼. 오케이, 거리 충분히 확보하고. 그렇지. 스피닝. 그 다음에 근육을 딱 그냥 뿌려. 근력 훈련. 그리고 바로 이제 미트 치고, 그 다음에 샌드백 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해서 트레이닝이 들어갔습니다. 허리 더 돌려! 더 돌려! 예, 허리 방법도 좀 아는 것 같고. 장난 열심히 하죠. 이런 의미로 주세요. 예, 파이팅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요. 응원 메시지 하나씩 하나씩 좀 남겨주세요. 그럼 선수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큰 힘이 되거든. 예, 상당히 많이 들었죠. 다음 내쉬고 상가 일단 뿌려지게 날려. 뿌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자, 파이팅하고 이지원 선수 파이팅!